네, 네. 말씀드린 대로 뭐뭐뭐한 두 종목을 소개해 주는 시간입니다. 네, 기자들이 떴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뜨는 종목을 알아볼까요? 야,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도 두 개죠? 예, 오늘도 두 개입니다. 네. 오늘은 올 하반기에 기대되는 그 장비 기업 두 군데를 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상반기 접고 하반기를 예. 맞아요. 기대를 해봐야 되는 곳인데, 당연하죠. 장비 업체라고 네. 하셨어요. 두 네네. 곳이나. 어떤 종목부터 그럼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선 그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윙. 네, 삼성 테크윙 아니고 네. 테크윙. 윙. 먹는 윙 아니고. 네. 네, 예, 윙. 먹는 윙.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윙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 그딱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예전에 그 종목 이름 봤을 때요. 윙만 네, 근데 좋아하시는군요. 관련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네. 네. 없습니다. 관련이. 예, 테크윙인데요.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맞아요. 많이 근데 있으실 지난번에 거예요. 한번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근데 있습니다. 보니까 애플의 숨은 수혜주?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싶습니다. 저 애플의 예. 숨은 수혜주? 애플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은 아닌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애플이 최근 그 낸드 플래시하고 모바일 디램,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반도체를 그 싹쓸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전 세계 시장에서 싹쓸이하기 싹쓸이.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9월에 아이폰 그 5하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가 지금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이 낸드 플래시 업체 또 모바일 디램 업체들에게 물량을 많이 달라고 지금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샌디스크, 그다음에 도시바, 마이크론 같이 애플에 이제 낸드 플래시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물량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샌디스크 경우에는 애플의 낸드 플래시 공급처 다변화에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반면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16라인 그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16라인 설비 도입을 뭐 중단키로 했다는 최근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삼성의 3분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네, 한번 듣죠. 애플에 공급하는 샌디스크나 도시바 마이크로는 물량을 늘리는데, 그 삼성은 삼성은? 오히려 낸드 설비 도입을 중단한다. 아. 조금 추론을 해볼 만한 해볼 그런 만한 내용이겠죠? 대목이네요. 예. 네. 추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남들은 늘리는데 삼성은 줄이고 있다. 예. 애플이 이제 또뭐 스마트폰 경쟁을 야, 하면서 이제 약간 좀그 부품 실질적으로 쪽에, 조금 이제 예. 관계가 네. 뭔가 좀 이렇게 틈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군요. 네. 그 기사도 지금 취재 중입니다만 아직 뭐 대외적으로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제 테크윙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예,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허. 애플발 그 수혜, 그 낸드 플래시 수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 샌디스크나 그 마이크론 같은 그런 기업들의 그 장비를 공급하면서 장비를 공급하면서 이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강민생 기자가 좋아하는 스포츠인 그 당구, 당구 용어를 빌자면 한 네. 쿠션 돌아서 오는 거군요, 아, 수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네. 테크윙에 대한 기사를 보면 하루가 네. 멀다 하고 공급 계약 체결, 네. 수주, 소식이요. 수주, 수주. 네, 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오늘, 근데 예. 이 기대감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해도 되는 아, 겁니까? 예, 그럼요, 그럼요. 일단 지금 2분기 공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으실 거고요. 3분기 때도 그 공시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보통 공시가 나가면 한 3개월 정도 후에 그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2분기 때 이제 조금 매출이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네. 3분기 때 엄청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실적으로도 이어지겠네요? 아, 예. 실적을 보면 일단 이 회사는 지금 그 핸들러라는 그 반도체 핸들러. 검사 장비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분기당 최대 매출을 낼수 있는 그 캐파가 500억입니다. 근데 1분기 때 굉장히 저조했어요. 1분기가 127억. 지난해 그 동기보다 못했는데 2분기 때는 지금 이 실적보단 두배 이상, 그러니까 200억 후반 정도의 그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3분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회사의 그풀 캐파가 500억인데 거기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의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전체 전 세계 시장이 2,000억에서 2,500억 사이인데요. 그러니까 분기 500억 가까이 한다는 건 이거 뭐 거의 다 그냥 다 다 가져가는 예. 어. 그 정도로 지금 낸드 플래시 뭐 모바일 디램이 수요 자체가 너무 뜨겁게 지금
애플이 이제 예, 네. 아이폰 5 출시를 앞두고 뜨겁게 지금 밀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야, 그럼 또 이게 바로 트렌드죠, 트렌드. 아, 그러니까 네. 9월 달에 아이폰 5가 나오는데 네. 그 앞두고 이제 애플이 제품, 재고를 네. 막 늘리기 위해서 막 주문을 엄청 쏟아내니까 예, 예. 샌디스크, 마이크론, 도시바 예. 네. 여기서 공급계약 찍어내는 거고 찍어내고 또 장비 기업들이 또, 또 수주를 하는 거고 이어지고 네. 있고요. 그 네. 최대 수혜주가 테크위입니다. 네, 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분주하겠네요. 예. 네. 근데 그 보시다시피 아니 그 주가가 아까 네.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근데 저희 방송하는 동안 플러스권으로 지금 돌아서서 거의 1%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에 오르세거든요. 8... 주가의 네. 변동성이 너무나 지금 크지 않나요? 지금 몇 달간의 흐름을 보니까요. 계속 이제 그 IR을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2분기까지는 이제 IR 활동을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그런 미팅들을 많이 하고 있고 IR을 한다는 건 네. 자신감의 네. 발로인데 네. 네, 이제 재밌네요. 네. 주가가 네. 한 7, 8일 오르다가 한 4, 5일 빠지고 네. 쭉 주출렁. 네. 네, 상승 3파, 4, 네. 뭐 하락 4파, 네, 상승 5파. 네.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주 우리 강경현 기자가 네. 숨어있는 애플의 수혜주다. 네. 네. 아이폰 5 출시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테크윙이 아니겠느냐. 네. 그럼 테크윙은 삼성하고는 네. 전혀 거래를 네. 안 하고 있나요? 현재? 네,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토리가 네. 있습니다만 그 언급하기엔 너무 또 시간이... 그렇죠. 무슨 얘기를 또 잘못 언급했다가는 또, 네. 또 이상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 네. 하루가 다르게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는 하반기 유망 기대. 기쁘게 해주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윙으로는 기쁘게 해주진 않지만요. 아, 테크윙 알아봐서 그 두 번째 종목도 이렇게 되면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 종목입니까? 예, 두 번째 종목은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예, 유반장님 하실 소개하실 때. 제 코너는 항상 유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쪽 낫죠. 예, 네, 자. 그러신가요? 다음엔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어? 네. 이것도 한번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참. 올해 초인가요? 지난해인가요?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던 기억인데요. 참 엔지니어링은 이제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OLED 기술이 그 이스라엘 업체가 그 해외로 그 유출한 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큰 건이었는데요. 그 회사가 이스라엘의 그 오보텍이라는 업체입니다. 야. 이 회사가 그 OLED하고 LCD에 들어가는 그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참 엔지니어링이 그 유사한 검사 장비 사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것도 그러면 얘기가 되겠네요, 이거. 예, 그래서 삼성이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도입하던 그런 장비들을 대부분 국산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더 강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삼성이 과거에 비춰보면 기술 유출 건을 계기로 해서 장비 국산화를 넘어서 네. 협력사들의 지분도 좀 투자하는 네. 예,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근데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을 보면 SFA, SNU, 또 AP 시스템, 원익 IPS 등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그 공정 자동화 장비, 공정 맞아요. 장비, 그리고 증착 장비 이런 쪽이었는데 삼성이 현재까지 지분 투자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네. 검사 공정입니다. 그래요? 유일하게. 근데 그 분야에서 이번에 또 그 이스라엘 업체가 예, 그 검사 공정 하는 회사가 그 해외 기술 유출을 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좀 더 국산화를 강화를 하기 위해 협력사의 지분 투자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레이저 리페어라는 그 OLED, LCD 검사 장비에서 그 세계 글로벌 시장 1위에 올라 있는 이 참 엔지니어링의 그 눈을 두게 될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오보텍? 네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OLED 관련해서 네. 기술을 유출해버리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장비를 들여오던 삼성 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찍힌 거죠. 네. 다시는 니들하고는 이제 거래 그렇죠.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국산 안에서 이제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렇죠. 마음가짐이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네. 노력도 이제 앞으로 더 가중될 것이고요. 네. 그것의 최대 수혜주라는 거죠. 네,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는 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분 투자 네. 이 얘기가 좀 이렇게 쏙쏙 와닿네요, 그렇죠? 네. 원래 이 삼성이
장비라든가 이런 거 수준을 넘어서 더 필요한 것은 이렇게 지분을 통해서 협력 관계라든가 장비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원활하게 하는 그런 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참 엔지니어링이 하고 있는 이 검사 장비 쪽으로 물론 아직 지분 투자한 적이 없는데 하게 된다면 여기다 이런 얘기죠 지금. 주가 반응이 조금씩 오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저희 기구만장 기자실이 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바로 주가가 너무 이렇게 금세 반응이 오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제가 빼가서 입고 네, 뜨겁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뜨겁습니다. 자, 참 엔지니어링 얘기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강현희 기자,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슈스케 3? 2? 3? 아, 이번 시즌 4입니다. 4 벌써 4까지 갔나요? 원투가 언제였는데 지금 그래요? 기구마저는 시즌 투 없습니다 지금 그냥 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또 이렇게 테스트 나가 테스트. 아, 정말요? 아, 어제 나갔다 왔습니다. 어제 와 어떻습니까? 좀 쪽을 팔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 안 되고 아, 어떻습니까? 좀 그, 잘했나요? 지난해 한번 해봐가지고, 올해는 그냥 긴장도 안 되고, 이제 어느새 이제 경험자로서 왜냐면 이번에 또뭐 케이팝 스타도 있고, 뭐, 위대한 탄생도 있고. 저러다 나중에 또 연예계 진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인기 스타 기자와 저희 함께 해서 참 오늘 기쁜 날이네요. 끝으로 그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전망이 아까 어떤 애널리스트 보니까 한 7조 넘어서 한 8조까지도. 8조 가까이 임박을 하던데 2분기 6.7조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아까 애플 얘기도 좀 했는데 이렇게 점프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은 늘어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 애플발 그 메모리 반도체 늘어나긴 쪽에 하겠지만, 세트 쪽에서는 그 완제품 쪽에서는 좋은 조짐이 보이지만 조금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안 좋은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아마 그런 걸 이미 알고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3분기 때도 더 좋다면 실적이 좋다면 계속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 저도 그게 지금 아닐까요? 좀 그게 좀 아리송해서. 아마 그게 지금 반영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그 장비 기업들, 뭐 부품 소재 기업들을 다녀보면 최근에 그 장비 수주나 이런 게좀 딜레이 되고 또 이미 수주한 내용들도 지금 그 공급이 좀 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조금 하반기 때그 삼성이 그 부품 사업에 있어서 조금 안 좋아질 조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야, 우리 강현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새록새록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